안녕하세요. QN 감량입니다. 이번에는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프라임 헤드셋을 들고 왔습니다. 기존 아크티스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은 외형을 가졌는데요. 마이크를 이어컵 안으로 밀어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탈부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인정입니다. 음소거는 이어컵 옆면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튀어나와서 주황색이 보이면 음소거 상태이고 들어가서 주황색이 보이지 않으면 활성화 상태입니다. 지향각은 양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성으로 소리를 수음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방향성이라서 앞에서 발생하는 소리까지 수음해 버립니다. 높낮이에 따라 소리 크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날로그 잭을 활용하는 제품이라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기대할 수도 없고요. 그 대신 기본 품질이 훌륭해서 소프트웨어나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있는 사운드 카드를 조합하면 주변 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단일 지향각으로 설계했다면 조금 더 좋았겠군요. 끝.